도전을 향한 열정. 2021 K3리그 21라운드 부산교통공사 축구단과 강릉시민축구단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 황병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승리가 간절한 두 팀이 만났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중상위권 도약을 위해서, 강릉시민축구단은 최하위 탈출을 위해서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재승, 한상훈, 최종용, 최용우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경기에서 경고카드 많이 받으면서 이승민, 이강호 같은 자원들이 빠졌거든요. 네. 오른쪽 공격이 자랑하는 부산인데 오늘 오른쪽 공격을 권진영이라든지 다른 선수들이 좀 담당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꺾인 채 경기를 펼쳐야 하고요. 이에 맞서는 원정팀 강릉시민축구단입니다. 신지용 골키퍼, 김종진, 이태준, 권승리, 강지용, 김민혁, 양기훈, 박선주, 이재호, 전성수, 김내호가 나오겠습니다. 강릉 같은 경우는 이제 수비수죠. 이 통에 두 팀 모두 반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양 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부산교통공사 축구단, 오른쪽이 강릉시민축구단입니다. 이 두 팀 간의 맞대결에서 가장 좀 눈여겨보실 부분은 아무래도 부산 기준으로 이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부산이 이번 시즌 정말 이 오른쪽 공격이 정말 좋거든요. 네. 이강욱 선수가 붙여줬습니다. 짧았어요. 뒤쪽으로 흘렀고 다시 붙여주는데요. 백헤더 머리까지 맞춰봤습니다만 그대로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부산의 중원이 최근 좀 약해졌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서 끊겼습니다. 접어놓고 오른발 슛! 세컨볼 내주지 않습니다. 자, 지금 쳐내고 있는 최진백 골키퍼였어요. 지금 이승준 캐스터가 전방 압박 장점이 발휘가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용우 선수의 부담을 좀 덜어줄 선수들이 필요해요. 자, 떨어지고 박산 쪽에서 자 왼쪽으로 잘 내줬습니다. 김민혁이 올라갑니다. 김민혁 크로스 반대편 슛! 골! 선제골 기록합니다. 강릉시민축구단. 자, 원정에서 첫 승리를 노리고 있는 강릉시민축구단 먼저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다 지금도 빠졌습니다. 자, 이번에 강릉시민의 오른쪽 공격이 빛을 발하고 있는데 크로스 오! 골키퍼 나온 거 보고 한번 강하게 한번 찍어 올려본 것 같아요. 직접 한번 때려봤습니다. 자, 예상치 못한 최용우 등지고 있습니다. 최용우. 돌아섰어요, 최용우 마지막 터치가 길었는데요. 그래도 연결이 됐습니다. 이재승의 크로스 최용우! 잡아냈습니다. 지금 위력이 조금 약했어요. 부산의 프리킥 붙여줬습니다. 머리에 맞췄는데 나가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강릉 선수들이 오프사이드 트랩을 한번 써봤어요. 네. 수가 있으면은 그 선수 탓을 안 할 수가 또 없거든요. 그렇죠. 최용우 뚫어냈습니다. 최용우 또 쳐냈습니다. 신지훈의 선방. 확실히 최용우가 해줘야 합니다. 다시 뒷공간 한 번에 붙여줬고 최용우의 가슴 터치. 수비가 길게 걷어냈습니다. 지금은 권승리 선수의 뒤에서 들어오는 도전이 없었다면은 이거 골로 연결될 수도 있는 좋은 터치가 나왔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선수예요. 네. 박선주가 프리킥을 올려줬습니다. 길게! 최진백이 잡아냈습니다. 지금 약간 길었지만은 그래도 좋은 시도예요. 좀더 뒤쪽에 들어가 아니에요? 공격 숫자가 더 많습니다. 공격 숫자 3명 오른쪽 열어줬습니다. 전성수 선제골의 주인공. 전성수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슛! 자, 빗나갔습니다. 떼굴떼굴 구르면서 선제골을 넣으면서 앞서 나가고 있고요. 네. 반대로 부산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아직까지 홈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정말 홈에서 승리가 없는 팀과 홈에서 패배가 없는 팀들 간의 맞대결인데 일단은 홈에서 승리가 없는 팀이 한 점 앞선 상태로 전반전에 맞췄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후반전에 어떤 결과를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징크스가 잘 안 깨지더라고요. 그렇죠. 이 오늘 부산교통공사와 강릉의 징크스 간의 맞대결, 어떤 팀의 징크스가 더 강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진영 바꿨습니다. 왼쪽이 강릉시민축구단, 오른쪽 최용우 컵백 내줬고 흘려줬고 박살쪽 아직 있어요. 접어놓고 빼줬습니다. 슛! 정면 다시 한번 세컨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은 최용우 선수가 다시 한번 이 부산의 오른쪽 측면에서 잘 들어갔어요. 최용우 왼쪽에서 툭툭 치면서 들어갑니다. 최용우 오른발 다시 최용우 잘 빼줬습니다. 슛! 오른발 슛 정면. 마무리 슈팅은 한건용 쪽에서 나왔습니다. 이 최용우 선수가 왼편에서 툭툭 치면서 좋고요. 자,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좋아요. 들어갑니다.
왼발 슛 정면입니다. 지금 이재승 선수가 한번 변칙적인 연결이 안 됐습니다. 지금 혼자서 4명, 5명 뚫고 하긴 좀 어렵죠? 네, 뒷공간 패스 찍어줬습니다. 최영호 쪽, 최영호! 벗어납니다. 최영호의 슈팅. 지금도 어려운 동작에서 이게 뒤쪽 흘렀고 살아있습니다. 한상훈. 한상훈. 왼발 크로스 막혔는데 다시 한상훈. 한상훈 오른발! 골! 동점골 기록합니다. 부산교통우선축구단. 결국은 부산은 오른쪽입니다. 네. 오른쪽에서 한건용 선수가 드리블로 살려나온 볼이 반대편에 있는 한상훈 선수에게 연결이 됐고요. 한상훈 선수가 선수를 끊어냈어요. 자, 끊어냈습니다. 자, 툭툭 치면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오른발 슛! 벗어납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찬스가 한 차례 왔었는데 일단 심강호 분명히 개선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올려줬습니다. 수비 헤더. 네, 컵볼! 왼발 슛! 들어갈 뻔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숨이 멎는 장면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시간이 멈... 패스! 한상훈! 한상훈! 왼발 크로스 기회! 올려줬고!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아크 정면! 다시 오른쪽! 슛! 옆 그물이에요. 옆 그물입니다. 옆 그물. 오늘 여러 번 가슴 철렁이게 맞습니다. 한건용의 슈팅. 자, 확실히 한건용 선수가 풀어 나와서 지금도 한건용 선수가 일단 막. 곽성찬 1대1 시도합니다. 곽성찬. 곽성찬. 패스 올려줬고 슛! 벗어납니다. 자, 원터치 슈팅. 지금 이재승이 수비 헤더 높게 떴고요. 박스 안쪽에서. 자, 연결됐어요. 곽성찬. 그대로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강릉 입장에서는 높게 올라오는 어떤 세트피스 상황은 여전히 김희성 크로스 굴쳐댔고 골! 팀을 구해냅니다. 최홍의 득점. 신기하네요. 네, 부산교통공사 지금 공격도 오른쪽이었어요. 오른편에서 올라온 한 번의 크로스가 굴절이 되면서 최용우의 발밑에 저런 볼 갖다 주면 최용우는 쉽거든요. 자, 최용우 두 달 만에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이번 시즌 일곱 번째 득점. 자, 김희성의 크로스 굴절이 있었고 자, 이 공이 최용우에게 흘렀어요. 최용우 선수는 오늘 되는 날입니다. 네. 볼이 굴절이 됐는데 저렇게 어떻게 딱 최용우 발밑에 약간은 맹수 바로 앞에 먹잇감을 던져줬어요. 선수들이 완전히 퇴장한 이후에라도 주심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선수를 불러낸 다음에 다시 또 카드 꺼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주심의 성향이 오늘 최승환 주심이 확실히 옐로카드나 카드에 아낌이 없는 주심이에요. 그렇죠. 좀 성향 파악을 하고